지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혹시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그냥 입사 결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6월 달에, 그 여러분들이 한 달간 그 실습하는 과정이 있죠. 그게 졸업 요건인데, 거기에도 이걸 사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작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학교에서 저한테 요청한 게, 이 이력서를 제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제가 아는, 아니면 그 교수님들이 아는 그런 회사에다가, 여러분도 이거 리스트업 돼 있는 이력서를 다 그냥 우리 학생들 요런 학생이 있다 해서 보낼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들면 거기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컨택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를 통해서 이 학생을 우리 회사에서 한번 아르바이트를 하게끔 해달라고 요청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또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2학년 말에 이런 지역 캠프를 작년에 했었어요. 했는데 해보니까, 서로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한 단시간에 하루 잡아가지고 면접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큰 퀄리티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학년 초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2학년 말 정도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력서가 이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니까 어때요? 뭐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게 명확해지죠. 내가 1년 동안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는 게 명확해지고 그걸 가지고 취업을 하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동안에 1년도 아니죠. 몇달 만에 내가 정성을 들여가 해놓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이력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력서에 이런 통계가 있답니다. 이력서에 단어 하나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얼마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인생을 통계 분석을 했어요. 이력서를 잘 만들었을 때, 못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연봉 차가 얼마가 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풀리는지, 그걸 따졌을 때, 이력서에 보통 한 천 단어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단어 하나의 그 가격을 따져보니까 여러분이 평생 좋은 직장에 가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갔을 때와 이력서를 잘 작성을 못했을 때 원하지 않는 직장을 가거나 그때의 그 연봉 차가 얼마나 나느냐 단어 하나가요 단어 하나가 무려 얼마 차이 날까? 얼마? 단어 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단어 하나 선택해서 쓰는 게 얼마의 차이 날까? 단어 하나가요, 500만 원,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그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내가 채울 게 없다. 아니면 내가 경험이 없어서 쓸게 없다. 다쓸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글을 어떻게든 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이력서에 보였을 때 인사 담당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결과로서 적은 이력서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이력서에 그거를 정성을 보는 거예요. 정성이 뭐죠?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애티튜드, 태도 같은 말입니다. 절박함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에는 구구절절하게 절박함이 묻어나야 돼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도 마찬가지고,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가 한약500 얼마예요. 500 얼마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단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에 500만 원을 더벌 수도 있고, 안벌 수도 있는데, 그 단어가 10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00 곱하기 1000개 해봐요. 그만큼의 돈의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의 재산적 가치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좀, 그 가치를 아시고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이력서와 자소서의 차이점 아십니까? 이력서와 자소서의 차이점? 이력서는 말 그대로 이력서예요. 뭐냐면,
제품으로 말하면 사양이야, 사양. 사양이 어떻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숫자와 단어인 표시로 해가 이렇게 이 제품은 몇 킬로그램에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회사, 그 제품의 모든 게다 나와 있잖아요. 이력서는 뭐냐면, 여러분의 어디에 나와 있고, 어디에 살고, 모든 게다 표현이 되는데, 자세하게 거기에, 자세하게 뭔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력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역사를 쓰는 거는 이력서에, 단어로서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걸다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소서는 어떤 의미냐면, 자소서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소서는. 여기는 이력서하고 달라요. 이력서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의 정성을 표현한 게 정성. 쓸건 없지만은 어떻게든 내가 컴퓨터를 잘한다 그러면 컴퓨터 잘함 이렇게 쓰는 게 나을까? 아니면 컴퓨터를 잘하는데 갈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PPT는 어느 정도로 내가 작성을 해봤어. 뭐 이런 거 아주 있잖아요. 그 칸이 허용하는 한 빡빡하게 적는 게 이력서야. 글자 수를 조금 크기를 조정해서라도 어떻게든 빡빡하게 적어 놓으면 보면 어때요? 아, 이 사람이 정성 어떻게든 좀 표현하려고 했구나. 그 느낌. 그리고 자소서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는요. 한마디로 논술하고 같아요. 뭐냐면 논술인데 짧은 논술이야. 그래서 나의 생각, 프레임.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사람의 뇌의 구조를 알고 싶다고. 그럼 그 사람의 뇌의 구조를 알려면 이벤트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벤트가 인생의 모든 이벤트를 다쓸 필요가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태어난 것부터 내가 어느 동네 태어났고, 뭐 부모님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자라고, 이게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이 잘 표현이 될까? 표현이 전혀 안 돼. 어떤 현상, 어떤 이벤트, 어떤 역경, 아니면 어떤 아름, 내가 경험한 거, 그 이벤트를 하나 가지고, 내 생각, 애티튜드 이런 거를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소서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내가 방향이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내가 힘들었던 거를 어떻게 하죠? 힘들었던 거를 내가 이벤트를 가지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느꼈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야 지금은 잘돼 왔다 이런 성장 스토리. 이런 거를 적는 게 그게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담당자 보고 이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은가, 이 사람이 긍정적인가, 아니면 어릴 때 그런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자소서에 자기 약점 쓸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순수하게 나는 진정성을 보이겠다 해가지고 제 성격은 뭐 저는 뭐 영업을 지원을 했지만 저의 결정적인 단점은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예시를 제가 보내드렸죠. 그 보내드린 내용을 한번 잘 보면, 맥락을 보면,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점에 대해서 적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역경에 처했는데, 그걸 어떤 극복해가 지금은 어떤 교훈을 얻었다. 그런 걸 위주로 적으라는 게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소서나 이력서를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는데 그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계가 뭐냐면 엔지니어다 보니까 단어 선택이라든지 뭐 하는 게 이게 조금은 본인이 갑자기 업이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옆에서 조금은 도와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가 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남는 장사잖아요. 이런 말 했을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진행 사항은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줬던 메일들을 제가 참고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두 분의 강사님이 다 이제 피드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보내온 거를 이두 분의 강사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오프닝하고 마지막에 마지막 마무리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지금 당장 해야 될게뭘 해야 되냐면 체크리스트가 작성을 못 하신 분은 그 밴드 그 들어가시는 거 알죠? 밴드.us, 밴드아스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그 여러분의 이거 반으로 들어가시면 거기 제가 체크리스트를 올려놨습니다. 그럼 그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하고요. 이렇게 옆에 두 개를 띄워놓고 그 체크리스트에서 물어보는 항목에 대해서 만족이 되면 OK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만족이 안 되는 건 그냥 거기 노라든지 아니면 그냥 공란으로 놔두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먼저 작성을 하셔가지고 여기 그제그 메일 그쪽으로 보내시면 제가 그걸 취합을 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시간은 그냥 강의를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미리 한 시간 동안에 그걸 작성을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정하진 그 해피세어링 저하고 같이 회사라는 공동 대표님께서 먼저 이제 전반적인 걸 한번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한 2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20분 좀더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자연 본부장님께서 한번더 그걸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냐면 그 인사 담당 채용자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이력서를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죠.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더 확인을 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한 10시 반이나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빨리 진행하면 한 10시 20분에 끝날 거고 그러면은 10시 20분 이후에는 여기 A, B, 여기 이제 세 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 분의 강사님께서 한 줄씩 맡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쭉해 나갈 겁니다. 하고 이게 한 분당 지금 10분이 안 돼요. 할애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원 입사 지원 동기 첫 번째 1번이 그죠? 지원 동기 두 번째가 뭐죠? 성장 과정 그두 개를 먼저 한번 스토리텔링이 잘 됐는가 그걸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처음에 한 번에 다 끝내는 게 아니고 한 3, 4분에 걸쳐서 한 사람씩 쭉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시킨 부분에 대해서 고쳐 나가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볼 겁니다. 그게 잘 고쳐졌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다 만드시면 그거를 이번 수업 마칠 때쯤에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에 그걸 할 겁니다. 350개 정도의 그 협력사 삼성 거기에 1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이제 정하진 우리 해피세어링 공동 대표께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누가 계속 이렇게 내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제가 뒤를 돌아서 어떤 학생이 저렇게 대답을 잘해주나,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우리 친구한테 박수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덕대학교 오는 길에, 지금 뭐 5월이니까 한창 푸르른 나무들이 굉장히, 그쵸, 막길 가로수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조경을 해놓는다고 나무를 싹둑싹둑 잘려가지고 동그란 나무를 네모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이제 뭐 정말 잘된 자기소개서를 만들기 위해서 피드백을 하겠지만
제가 모양을 바꿔드리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원래 어떤 나무의 정말 아름다움, 자연스러움 있잖아요. 그거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정말 쓸데없는 잔가지들은 제가 쳐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생활 하기 전에 지금 자소서, 이력서를 쓰지만 앞으로 직장생활 할 때도 여러분만의 어떤 고유의 색깔 있잖아요. 자신만의 컬러. 예,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짧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한명한명한명 피드백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취업 준비 체크리스트 있죠? 지금 이 앞에 우리 안경 쓰신 학생부터 쭉그 줄로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예, 본인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2. 혹시 있으세요? 오늘 찾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 3번. 나는 내가 가고 싶은 하나뿐에 대한 스토리가 있다. 예, 어색해하지 말고 계속 대답하셔야 돼요. 네네. 4번. 예, 5번. 예,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니까 나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랑을 해도 되고요.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 다음 6번. 예. 물론 기업에 입사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소개서도 중요하지만 또 면접 부분은 또 우리 다음 학기 때또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력서를 쓰고 계시면서 이게 근간이 돼서 또 면접도 잘볼수 있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7번. 끝났어요? 예. 누구예요? 멘토가 있으신가 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박 대표님, 박남규 교수님과 저와 우리 이자연 씨가 오늘 하루쯤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릴 수 있고, 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저희는 해줄 수 있는, 예, 충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십시오. 자, 그다음 스마트한 이력서 정리하기. 뭐, 이 부분은 좀 넘어와도 될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여기 첫 번째 학생 1번. 예, 이건 뭐 아주 기본이죠. 그다음 2번, 그뒤 학생. 지원하는 직무에 맞게 나의 이력 스토리를 재설정한다. 예,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서 나의 어떤 말투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표정도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지원하는 직무에 맞게 나의 이력서를 이거 한번 작성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원하는 분야에 맞게 스토리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3번. 예, 전략적으로 작성한다. 그다음 자기소개서 오늘 가장 메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어요? 지원 동기. 또 경력사항. 경력사항은 사실 있는 그대로 적는 거잖아요. 경력이 없어서 또는 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들 중에 경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겠죠. 예. 그다음 또 어려웠던 게 어떤 거예요? 지원 동기? 입사 동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럼 그 부분을 우리 세 분이서 함께 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성장 과정 및 자기소개 첫 번째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가장 임팩트 있고 기억에 남는 일을 꺼내는 게 중요해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말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색깔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 아니면 에피소드. 예, 그런 스토리텔링. 그리고, 지금 나와 있다시피 어린 시절보다는 고등학교 이후의 스토리를 꺼내주시는 게, 조금 더좀 와닿겠죠. 심사위원들께서. 그리고 직무 능력과 관련된 특징이 있었다면, 이건 당연히 넣어줘야 되겠죠. 여러분의 어떤 경력이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건,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청중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딱 보면 이게 정리가 됐는지, 그리고 벌써 보기가 싫은지, 지루한지, 금방 파악하잖아. 여러분들도 많은 강의를 들으시지만,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냐에 따라서 지루하기도 하고, 벌써 뭐 뭔지 알아듣기도 하고, 그쵸? 알아차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보면서 너무나 군더더기가 많다. 네, 이걸 오늘 좀, 많이 필터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격의 장단점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단점은 되도록이면 기술하지 않는 걸로 하고, 대신에 단점을 꼭 써야 될 때는 여러분 중에도 장점은 좋은 거라서 뭐 그냥 두더라도 단점만큼은 내가 살아오면서 고쳤다거나 어떤 더 좋은 기회를 얻었다거나 장점화시켰다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단점은 적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다음 자기소개서 어떤 학창 시절 이것도 좀 지나가고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다음 경력상 아까 뭐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력,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돼서 경력도 있겠지만, 이 스토리를 보니 읽으니까, 아, 이 학생이 이 일에 참 어울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의 경력이 있어요. 꼭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꺼내는 일을,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창시절 경력, 그 다음에 경력이 많은 경우에는, 스토리 형식보다는 나열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원 동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집중해서 좀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1대1로 좀 해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그 심사자가 궁금해하는 걸 적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준 걸 보니까 본인들이 쓰고 싶은 걸쓴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관점이 1인칭인 나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지원 회사에 그쪽에서 원하는 관점에다 맞춰서 써줘야 되겠죠. 그다음 입사 후 포부. 이것도 뭐 그냥 상상으로 해서 막연한 어떤 그런 작성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좀 디테일하게 적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하겠지만,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기주 학생부터 1번. 자기소개서 성공적인 작성 총평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1번. 네. 그다음 2번. 예. 3번. 그렇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차별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어요. 그중에 이 친구만큼은, 아, 뭔가 다른 친구랑 다르다라는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4번. 예, 아주 장황하게 거짓되게 하면 안 되겠죠. 본인의 색깔은 잃지 않되 예쁘게 디자인 포장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5번.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서 그닥 중요한 내용이나 임팩트 있는 내용은 없는데, 이 친구는 뭔가 막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간혹. 이런 것들이 어쩌면 심사위원들한테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그냥 대충 이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도 이 자소서에 전 스며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아, 이거 참 좋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보다 그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예, 그 내용이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우리 여기 학생 7번. 그렇죠. 예, 뭐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제가 좀 약간 수정을 좀 봤거든요. 여러분들을 뭐 흉을 보기 위해서나, 왜내 내용을, 나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저분이 꺼내셔서 저렇게 오픈을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누군지 이름은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도움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제, 그제 계속 보내주셨는데, 저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거. 한분한 분. 그리고 메일을 보내면서도 이런 게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그 회사에 인사 관리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보내세요 했어. 그리고 보내왔어. 그런데 이제 물론 교수님한테 보내신 거지만, 어떤 분들은 딸랑 그냥 첨부해서 메일 첨부해서 보내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지는 제가 좀 늦었어요 이렇게 저런 일이 있어서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런 멘트를 단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노력을 해서 자기소개를 작성은 했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뭐 이런 멘트도 단 친구들이 여럿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아, 이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작성하고 있는지 그대로 느껴지더란 말이죠. 어쩌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정성 플러스 어떤 매너? 비즈니스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학교도 작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적극적이고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어떤 취업을 하고 나서도 입사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내 거다 하는 친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여드리는 것보다 수정 전 사례, 한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수정 전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항상 함부로 소비하지 말고 아끼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게 제가 좀 불필요한 소비를 제가 줄여봤어요, 글씨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늘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아끼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수정 전 사례 한번 볼게요. 기계에 대해 아무 관심도 흥미도 없어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했습니다. 요첫 번째 줄 문장은 사실 그냥 나의 일기장 쓰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수정을 했어요. 기계 설계과에 입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학비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이런 면에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다음 또 하나 볼까요? 이 친구는 자유로운 성장 과정에서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다. 이건 괜찮았어요. 어떤 친구 건지 모르지만. 자, 그다음 또 다음 자리 한번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아버지께서 토목 관련된 일이 설계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약간 뭔가 어법이 좀 어색해요. 자, 제가 바꿨습니다. 토목 관련된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에 바뀜은 없는데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받아들였는지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실 때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걸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사례 2를 보면, 네, 여기에서 첫 번째, 잠깐만. 그렇죠. 여기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마지막. 소집 해제를 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하던 중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에 현장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여러 기계가 움직이는 모습, 직원들이 땀을 흘리며 기계 부품을 측정하는 뭐 조립하는 모습을 보고 매료가 되어 막 중간에 끊을 저기가 없죠. 문장이 계속 이어지죠. 매료가 되어 앞으로 이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수정한 거를 소집 해제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빼버렸어요. 예. 휴학 중 기계에 대한 인터넷을 검색하며 전공책을 다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복학 후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 현장 견학 중에 기계가 움직이는 모습에서 여기 뭐지 약간 좀 정리가 안 됐지만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히 몰입하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뭔가 정리된 느낌이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예,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손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한분한분 피드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례만 지금 보여드리고 우리 또 이자연 본부장님께서 다음 강의를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나와주시죠. 우리 이자연 본부장님을 위해서 박수.
저도 이제 휴가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를 봤는데 굉장히 주르륵 이렇게 내려가는 그냥 재미없는 얘기 같은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러면 글짓기 되게 어렵잖아요. 글짓기가 어려운데 사람들에게 이펙트 있게 해줄 수 있는 형식은 두괄식이에요. 두괄식이 뭔지 아시죠? 예, 핵심이 뒤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앞에. 잘 모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앞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짧게 체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걸 잘, 방향이 틀린가요? 네. 자, 어떤 분은 이력서를 여러 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 가지고 조금씩 수정해서 보내는 사람 있죠? 근데 면접 하시는 분들은 다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회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회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회사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맞춰서 써야 돼요. 두개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하나는 나는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야. 너희 회사에 발전을 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당신의 회사는 이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쓰는 거죠. 관점이 약간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회사가 아닌 이상, 다른 회사에 좀 약간 지원을 할 때는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다시 한번 보고, 거기에 나를 살짝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럼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 볼게요. 제가 여기 체크 밑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사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를 써놨어요. 이 이유는 내 머릿속에 회사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내 얘기를 쓰고 싶은 거야. 맞죠? 나 자랑하고 싶어. 나 이거 잘해요. 이거 잘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사 담당 관점. 가끔씩 쓰다가, 내가 초점이 흐려졌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뽑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내 거를 봐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면접관이면은 나를 뽑을까? 이 관점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고, 지원 동기, 회사에 대한 정보 수집. 이거는 우리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회사를 알려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보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기본이에요. 그리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 인맥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 그 다음 하나는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알아봐야 되겠죠. 예, 그런 거 들어가는 사이트가 다 있어요. 그럼 그 회사 재무구조가 튼튼하면 굉장히 내가 들어가기 너무 행복한 회사야. 근데 튼튼하지 않은데 내가 이 회사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돼. 회사에 따라 나를 맞춰라.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에피소드 이벤트 되게 어렵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도 제가 뭔 얘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은 더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런 상황을 잘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을 이해해요. 하지만 거꾸로 돌아갈게요. 초등학교 때 청소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우 청소 잘하네 하지만 그 친구는 성실하게 남들이 칭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열심히 했던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런 아이였다 그러면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스토리를 쓰시면 돼요. 중학교 가서 서클 활동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맨날 놀러 다니는 서클에 있었어. 하지만 그게 노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만들어 가자는 거죠, 에피소드를.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인데, 진정성을 원한대요, 회사는. 근데 얘가 너무 나 자랑만 해. 그런 것보다는 나의 단점이 있지만, 이 단점으로 인해서 너희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은 안 되는 거지. 하지만 나의 단점은 이런 관점에 봐서는 장점이 될수 있다는 거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어떻게 팀 플레이로 사업 계획서를 쓰시냐고 물었을 때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썼냐 얘기했냐면 아 저는 혼자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팀으로 같이 하니까 불편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인사 담당이면 안 뽑아. 더불어가는 회사인데 너 혼자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잘하겠다 절대 안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의 장단점에서 내가 팀으로 해서 역량 개발을 해서 우리 팀이 다
행복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학창시절,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에피소드를 골라서 쓰시면 되겠고, 경력사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잖아요. 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은 어떤 거와 연관이 되겠어요? 영업적인 것도 있겠지만, 매대에 진열하는 거, 캐셔, 계산하는 거, 이런 게다 연관이 되죠.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 회사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그 내용을 대입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이거 회사가 굉장히 주안점을 주고 보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가끔 입사한 후에 나는, 영어 공부를 잘하겠다. 나는 뭘더 잘하겠다. 나는이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에 입사 후에 내가 이런 기술을 다시 배우게 되면 회사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친구는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하는데, 온디 나는 더 대학원을 진학하겠다, 뭐 영어를 더 잘해서, 뭐 정말 프리토킹이 잘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는 나를 위한 거야. 오로지 뭐다? 회사에 도움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를 잊지 마시고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전 강의는 마치고요. 네, 이제 개인 피드백으로 들어갈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Yeah. 회사에서 원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그 입사 후 포부를 적는데 참 이렇게 그 보니까 아 이렇게 관점이 다르구나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회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겠다는 거 아니고 내가 잘 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거긴 보면 여러분들 뭐 영어 아니  이런 뭐몇급 받아가지고 내가 더뭐 어떻게 돼가지고 어학 능력을 높이겠다. 이건 입사 후 포부가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사람은 안 뽑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회사 와가지고 자기 그냥 공부하고 그냥 자기 그 똑똑해지기 위해서 회사 왔네 이런 관점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회사에서는 이 사람 뽑으면 이 사람이 뭘 하나 하더라도 영어 공부나 이러를 잘하더라도 이게 이 회사에 우리 회사가 수출 기업이다. 그러면 그 수출에 어떤 일정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관점이고 그게 여러분의 그 태도를 생각을 회사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그 인사 그 담당자는 어떤 거냐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원 동기부터 입사 후 포부까지 그 사이에 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나를 내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사람이냐 아니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항상 배려와 관심과 배려를 실천한 사람이라는 그런 게 문체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볼 필요도 없이 전체 한번 쭉 보면요. 1인칭에서 나는 뭐 어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어떻게 잘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사의 관점에서 내가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거는 내가 지원 동기를 보니까 인터넷 검색해보고 기본적으로 난할건다 해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아, 당신한테.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 회사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중에 여기가 감명이 깊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사하고 너무 잘 맞더라. 그런 것도 이벤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경험을 안 해봐도 여러분이 그 회사에 맞춰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거든요. 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밴드에다가 그 조금 전에 그 유성훈 조교님으로부터 제가 메일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원회사에 대해서 제가 그 이제 받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참가업체 목록 리스트를 밴드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 회사를 밴드에다 제가 올렸는데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중에 마음에 드는 회사를 가상으로 두고 하는 게 지원 동기라든지 모든 게 유리합니다. 그
목표와 목적이 명확해야지, 이런 작성이 더 구체화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지원 회사를 보시고, 그냥 그다볼 필요 없이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상으로 잡고, 그래서 지원 회사에 대해서 이력서를 만든다 생각하고 자소서를 만든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상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그 요렇게 여기 제 오른쪽, 제 기준으로 오른쪽 여기를 A, 그다음 중간을 B라고 창가 쪽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각자 요 강사님 세 분께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 보면서 하는데, 가면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는 자기소개서 하고 이력서 있죠. 그걸 두 개를 띄워 놓으세요. 그리고 겹쳐가 이렇게 띄워 놓고, 바로 가면은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볼수 있도록 하고, 우측에는 뭘 해놓냐면 그 체크리스트를 띄워 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체크리스트를 처음에 가서 저희들에게 쭉 보면 거기 그 오케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공란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오케이 돼 있는 것보다는 공란으로 돼 있는 걸 먼저 그 이력서와 자소서에 해당 사항을 볼 겁니다. 보고 거기에서 멘트 해드릴 거 하고요. 그럼 이제 그 멘트 할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그냥 말로 했잖아요.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있으면 그게 기억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요. 그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저희가 말하는 모든 거를 한 마디도 놓치지 말고 일단 적어가지고 그거를 지금부터 한 12시 반까지 그 사이에 저희가 마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적어가지고 그걸 반영을 최대한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강사님이 요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체크리스트 보고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비교해가지고 멘트할 거를 2시간 반 동안 작성할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쭉쭉쭉쭉 갈 겁니다. 가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면 한 20분, 30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죠. 그 사이에 버전업 된걸 보고 다시 체크해주고, 그래서 한 두세 번 내지 서너 번 이렇게 다닐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그럼 우선 그렇게 창을 띄워놓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관심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을 좀 준비를 많이 해왔었는데, 다행히 기사가 현재 이런 분야에 직종의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여기 지원해서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이런 분야에서 기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어떤 데 관심이 많았는데, 또 그런 데 준비를 많이 해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기사에서 이런 분야의 사람을 뽑고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 나를 뽑아준다면, 나는 여러분의 회사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입사 후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삼성의 어디 그밸브 그 하청업체 중에 방산업체 중에 밸브를 만드는 회사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평소에 아버님을 통해서 선반 가공 용접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하시는 친구가 한 명인데 제가 컨설팅 금방 했던 거를 기반으로 하면, 저는 아버님을 통해서 선반 밀링 용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우연히 이런 뭐 SNS 밸류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여기에 제가 준비해왔던 부분이 일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채용해 주신다면 이 가공 분야에 대한 저희 지식을 활용해서 이 밸브를 조금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걸 준비해 왔고 내가 어떤 관심이 있었고 현재 그렇게 해 왔는데 회사에서 그런 인재를 채용해. 그럼 나를 채용해 주신다면 요 회사에서 내가 나의 그런 가진 거를 활용해 가지고 좀 잘해보겠다. 그런 관점에서 좀 작성하시면 돼요.
회사의 포부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런 거죠. 이벤트 중심이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나쁜 예가 뭐냐면 기사에 나를 채용해 주신다면 저는 기사에 들어가서 글로벌한 회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뭐 채용해 주시면 뭐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적지 말고 내가 어떤 데 관심이 많았고 내가 예전에 뭐 어떤 데 입사한 경력이 있는데 그런 게 기사하고 좀 관련이 많더라. 뭔가 이벤트 있잖아. 내가 경험했던 거, 아니면 내가 실제로 좋은 경험을 했던 거,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장단점 중에 뭔가 장점이죠. 단점 말고. 그런 걸 가지고 기사가 사람을 뽑는데 내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그래서 나는 당신 회사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 그 회사에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겠다. 그런 어떤 핵심.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겠다. 이거보다는 매출을 뭐좀 많이 올리겠다. 아니면 품질을 좋게 해보고 싶은 어떤 나의 이상이 있다. 그런 거. 아시겠죠? 그런 예시를 내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안전 그두개 컨설팅을 했는데 나머지 것도 다 적으세요. 적어야지 그 지원을 할수 있으니까.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원 동기는 이겁니다. 그것도 똑같아. 나는 평소에 이런데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입사 후 포부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 막판에 그냥 난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 그것밖에 없는 거야. 나는 평소에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 그리고 나는 아버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아왔어. 그런데 이 회사가 우연찮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아니면 신문을 보던 중에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공고가 나가지고 우연찮게 내가 이 회사를 알게 됐는데 나의 관심사나 내가 잘할 수 있는가하고 이 회사하고 너무 일치가 되더라. 그래서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지원 동기예요. 그러면 나의 성장 과정은 이렇게 돼요. 저희 성장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부모님이야. 그죠? 부모님 뺏기 더 있어요. 그럼 아버님의 직업이 뭔데 그 아버님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그냥 듣지만 말고 한번 안 적은 사람 적어보세요. 아버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아버님은 기계 분야에서 아니면 치킨집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아버님을 통해서 저는 실제로 어떤 제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 선반 가공 용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버님의 그런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계 설계과를 다니면서 그러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일하는 그런 캐드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뤄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실제로 손끝에서 가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봄으로써 저희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성장 과정에서 이벤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시겠죠? 나의 장점, 단점도 똑같은 거야. 했던 말인데 반복만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 장점은 저는 평소에 이런데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나는 태권도를 어릴 때 해왔습니다. 근데 그 태권도를 통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처음에는 인내를 가지고 해봄을 해가지고 그게 단련이 되었을 때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재미있는 일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투자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인내를 통해서 내가 즐기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권도를 통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 아니면 나는 실용 음악을 취미로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거를 꾸준히 함으로 해가지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야구를 했는데 아까 그 리틀 야구단에서 3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내가 재미있게 할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서 역시
중간에 과정을 잘 극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런 관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리틀 야구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실천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볼까요? 뭐, 그거죠. 저는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6개월, 1년을 지나면서, 몸짓, 발짓을 하면서, 언어를 배워서, 1년 후에는 중국 사람만큼 유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원 동기라든지 나의 장단점이라든지 성장 환경이 별반 차이점이 없어요. 나의 관심사는 뭔데? 그게 나의 장점이다. 저 뒤쪽은 다 했어요. 지금 컨설팅 안 받은 사람. 다 했죠? 자, 이제부터 확인을 한 10분 동안 쭉 하고요. 그다음에 입사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한 10분 동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그 페스티벌, 인력 채용 박람회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력서 자소서 작성한 거를 이 삼성 인재 채용 사이트에 가가지고 등록을 하세요. 네, 등록을 하시고 등록한 내용을 여러분들 최종 자소서하고 이력서 있죠? 하고 체크리스트를 같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는 거. 거기서 보내주실 때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았다. 그걸 제일 앞에 박남규 아니면 정하진 아니면 이자현 요세분 중에 한 분을 적으시고 그다음에 본인 이름 적으시고 뒤에 이력서 자소서 그리고 체크리스트 그렇게 두 가지 파일이 저한테 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저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요 밴드에는 제가 공지를 다시 할게요. 여기 보면 개인 참가 신청서 해가지고 참가 신청 사전 신청 참가자가 있어요. 거기 5월 15일 날 가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놔야지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한번 이렇게 면접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여러분이 꼭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입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걸리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신청을 해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그냥 리허설 없이 그냥 이론만가 공부하면 내가 뭘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시험 문제 풀이를 막 해보잖아. 그 시험 문제 풀이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내 관점에서 하는 것보다 상대방 관점에서 한번 내가 어떤 실력이 있는가 보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필터링 하는 거야, 필터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여기 있는 분들이 요번에 지원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입사 확정이 돼 있으면 좋겠어. 그래 전무후무하게 100% 다 인덕대 기계 설계과 하면 모두가 그냥 100% 취업이 돼 버린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여기에 명문이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지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다시 여기 취업하는 거야. 그런 과정을 한번 학교에서도 비전이 그거예요. 뭐냐면 여기 스페셜한 학교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특화된 그래서 취업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원하는 회사 가가지고 재밌게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와 매칭을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요분이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봐요. 그래도 삼성 계열사면 그래도 퀄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작성하세요, 지금. 예. 그럼 요거는 제가 따로 있잖아요. 신청하는 데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설명서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 보면 이제 그 잡 월드에다가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로그인 하기 전에 이제 회원 신청을 하겠죠. 그럼 회원 신청을 요렇게 하고요.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 가입을 해요. 회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후에 여기 보면 이제 본인의 현 주소 이런 걸 이제 이거 회원 가입이네. 회원 가입한 후에 이력서를 작성해서 저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내가 연봉을 3천 이상 받을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원할 때막 어떤 분은 막그 내고 하듯이 막 4천, 5천 잡아놓고 그다음에 내고 하듯이 이렇게 뭐 2, 3천으로 받겠, 뭐 2,500, 2,400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진정성 있게 진짜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고 그걸 적어야 돼. 그게 제가 볼땐 적정한 게한2,400 전후가 맞지 않을까? 2,000에서 2,400.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가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레벨에 있는 조건이면 다 비슷하게 받는다고. 여러분만 스페셜하게 돈을 더 많이 주진 않아요. 누구나 사회적으로 통념상 그런 정도의 레벨로 받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더 해야 돼. 그래서 레벨을 올리는 거지. 처음부터 뭐 내가 많이 받고 들어가겠다. 자, 객관적으로 봐서 여러분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만약에 뭔가 남이 못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면 1억에도 받고 갈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력서에서 내가 스페셜하게 뭔가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런데 누가 나를 보고 돈을 뭐 남들보다 차이점 있게 주겠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나를 잘 봐야 돼.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겸손하게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걸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경력을 적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적을 게 없다가 아니고 내가 성적이 안 좋았으면 성장 과정이나 아니면 지원 동기에다가 나는 성적은 안 좋았지만 다른 걸 한다고 성적이 안 좋았다. 오히려 나를 좋게 봐달라 이거죠. 내가 성적이 안 좋은 이유가 내가 열정적으로 다른 걸뭘 했기 때문에 학업에 이렇게 매진을 못했다. 앞으로는 내가 더 매진을 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잖아. 그럼 보면 인사 담당자 보면 이 사람 보니 스케일 크네. 뭔가 이렇게 좀 인생을 볼줄 아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 그게 항상 그렇진 않지만 10명 중에 인사 담당자 중에 한 두세 사람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모범생으로 공부만 해온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 10개 하면 한두 사람한테 걸리면 나는 좋은 점수를 받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성적이 안 좋거나 뭘 적을 게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뭐라도 적어. 뭐라도. 뭐라도 적어요. 그래서 칸을 다 채워 넣는 게 중요해요. 칸을 다 봤더니 듬성듬성 있어. 그러면 좋게 보일까? 노력을 안 했다 보는 거야. 할 말이 없어도 할 말이 있게끔 무조건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해내고 적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그 밴드에 올리는 그 채용 박람회 안내서를 보시고 요 사항을 여기 접속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요 옆에 요 사이트가 이렇게 뜹니다.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해가지고 여기 보면 신청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참가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중간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로그인을 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로그인에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보여요. 뭔지 봅시다. 거기에가 화면 확대해가지고 한 200% 들어볼까요?
아, 좀더잘 보이네요. 자, 사전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여기 들어가가, 로그인해가 들어가면, 여기 로그인해가 들어가면, 요런 사전 신청이 있어요. 여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전 신청 후, 사전 면접 신청을 해요. 면접 신청을 하면,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찾기 힘들면요, 채용 희망 업체 찾기 힘들 시에 매칭 신청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사전 매칭 신청을 하면, 이게 너무 좋은 게 면접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 갔다고 차비도 준다니까. 여러분들 15일은 수업이 있을 때뭐그면 이거를 그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돼 있네요. 목요일날. 그리고 박람회 참여 여부를 참여 사진하고 면접 확인증을 반 대표가 수업해 가지고 학과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돼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면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션이 이겁니다. 이거를 잘 해가지고 하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내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아까 여기 늦게 온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이력서 있죠? 이력서에 쓰인 단어들 평균 단어 하나가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내 인생 평생으로 보면 단 하나가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게 조사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돈이 500만 원을 번다면 하나의 차한대 값이야. 아시겠죠? 그냥 돈 번다 생각하고 그냥 해요. 이거 같이 아까 말했듯이 수지 맞는 장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중요도를 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제가 이걸 전체를 다 보질 못했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일 먼저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아하는 가치관.